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뜨거운 성원으로 감사의 마음을 가득 담고 있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윤리위원장 이동섭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세 차례 박수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국가혁명배당금당의 후보, 예비 후보자들에게 자신감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라는 의미로 여러분에게 화이팅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날씨가 쌀쌀한데도 불구하고 현수막을 걸고 삼삼 정책지를 밤낮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 우리 국가혁명배당금당 당원 여러분에게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동안 제가 소개를 못 올렸습니다마는 오늘은 여러분들의 박수를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본좌 포럼의 영상팀 그리고 입구에서 항시 여러 가지 일을 보고 있는 봉사요원들 그리고 신의님의 안전을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는 경호분들, 경호원분들 그리고 이와 같이 토요 강연장에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울 때인데도 불구하고 가득 채워주신 여러분들 우리 다 같이 화합하는 큰 박수를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5천 년에 걸친 유구한 역사 속에서 국민들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국가의 세금 글자 그대로 혈세를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는 국가로부터 국민 배당금을 단 한 푼도 어느 정권에서든 간에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사리사욕과 당리당략 그리고 부정부패 국민에는 안중도 없이 밥그릇을 채우는 당파 싸움에만 여념했던 기성정치인들에게 우리는 극한의 혐오감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4월 15일 총선에는 나라가 잘 살고 돈 걱정 없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 자신 있는 정책 정당에게 국민 여러분들의 한 표의 권리를 반드시 보여달라는 투표혁명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이제 올바른 나라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어두운 터널을 벗어나서 나와 내 후손들에게 영광된 대한민국과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행복한 세상을 우리는 반드시 물려줘야 될 것입니다. 이에 국민 여러분들께 간곡하게 이 자리에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국가혁명배당금당의 삼삼정책에 큰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실 것을 부탁하면서 오늘 토요강연 1219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리에서 전부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대한민국과 국민을 사랑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실 위대한 정치인, 영적 지도자, 우리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허경영 신인님을 뜨거운 박수로 아련토록 하겠습니다. 허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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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경영. 네, 자리에 앉으세요. 내 눈을 바라봐, 넌 행복해지고, 허경영 불러봐, 넌 웃을 수 있고, 허경영 불러봐, 넌 시험하게, right now. 자, 허경영 눈에서 우주 에너지 받으세요. Right now.